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아가방 컴퍼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90억 정도 시가총액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지분율이 약2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유통되는 주식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15일 날 이거 200만 원 영화수당 출산지 그런 계획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때 한번 장대장봉을 뿜어서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러면서 지금 기사를 보면은 11월 달 기사인데 적자에도 상승 이유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일단 큰 바람을 씌우고 있어요. 출산 정책을 완화할 것이라는 중국의 이런 정책이 있다. 기대감이랑 있어서 우상향으로 만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거는 2018년도 기사인데 하여간 우상호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대권 후보로 나온 서울시장 후보로 보궐선거 후보로 나온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는 누구든지 간에 다 이런 육아 정책을 아마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다할 겁니다. 이런 기대감과 아마 맞물려서 이런 보육 관련주가 이제 반응을 보일 것 같은데요. 자, 1차적으로 우하향하던 지금 주가가 지금 여기서 큰 돈이 수급이 들어와서 뻥 하고 올려줬습니다. 자, 올려주면서 우향하는 게 횡보를 이루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다시 횡보 중에 이렇게 수급이 들어와서 다시 올려졌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서 올려졌을 때는 여기 장기입평선 여기를 뚫지 못하고 저항으로 있었는데 드디어 최근에 이쪽에 올리면서 이 224선을 올라타서 안정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두 번째로 장기인평 448선을 뚫으려고 했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실패했죠. 약하게 해놓고 두 번째 이제 하면서 안착하려 했는데 오늘 지금 다시 무너졌어요. 아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여기서 이 중심선을 중심으로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쪽 중심선을 뚫고 내려가서 이렇게 조정을 보이다가 224선 부근에서 조정을 보이다가 이런 식으로 돌아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할 건지 세 번째로 아예 푹 꺼져서 박스권 하단 쪽으로 내려가서 다시 다음 기회를 볼 건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할것 같고요. 약간 지금 여기서 장기 이평선을 안착을 하지 못해서 내려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닥 조정을 거치면서 이런 식으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가 1차 매수 3,300원 정도가 1차 매수 가격이고요. 이쪽에서 한번 그다음에 박스권 하단 이 장대 뭐 하단 시작점 한 3,100원 정도, 3,100원에서 3,150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여기 장기 이평선 한 3,080원 정도 되는데 이걸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면은 일단 단기로 보이는 사람들은 손절을 생각하시고요. 여기서 좀더 길게 보신다는 분은 여기 3,000원 선까지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3,000원 선도 만약에 뚫리면은 요 아랫부분 이 중심선까지 2,7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내려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손절을 잘 생각하시고 잘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주식은 항상 복지 관련주는 대선이든 어떤 주식이든 대선이든 그 단골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어느 순간 내년 내후년 남았죠.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주식을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